사람의 키가 자라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뼈가 자라기 때문인데요. 뼈가 이렇게 길고 두꺼워지면서 몸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뼈는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성장판에 있는 세포 때문인데요. 성장판은 어린이의 손가락뼈, 팔뼈, 다리뼈 등의 끝부분에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는 부분을 말한답니다. 바로 이 부분의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뼈가 길어지고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이에 따라 성장판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엑스레이를 찍어 살펴볼까요? 먼저 7살 이때의 모습이에요. 뼈의 굵기도 얇고 길이도 짧죠? 이때 성장판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다음은 13살일 때인데요. 7살 때에 비해 뼈가 굵고 길어졌어요. 성장판 세포의 활동이 이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15살 때의 성장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때요? 13살 때에 비해 뼈가 더 자란 것이 보이나요? 성장판 세포가 점점 딱딱한 뼈로 바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9살 때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 시기에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성장판 세포가 딱딱한 뼈로 바뀌어 더 이상 뼈가 자라지 않게 돼요. 이를 성장판이 다친다라고 하죠. 성장판 세포의 활발한 활동으로 내 뼈가 자란다는 사실 이제 잘 알겠죠? 아직 성장기인 여러분의 성장판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